라면 먹을 사람. 예, GS25시 갔더니 새로운 김밥이 하나 나왔네요. 스팸마요 앤 동원 고추 참치 김밥이라고 합니다. 가격은 1,700원이고요. 한줄김밥 20초 전자레인지 20초 정도 데우시면 되고 220g에 335kcal입니다. 음료수 하나 줘서 형님 구입을 했고요. 아, 재료는 뭐 이게 아마 그 스팸 마요가 저번에 그 삼각김밥이 하나 있었죠? 딱 별로였는데 김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? 고추 참치에 고추 소스, 고춧가루 뭐 이렇게 매워. 그나마나 나트륨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햄도 그렇고 매운 것도 그렇고 마요네즈 드레싱에 뭐 스팸 햄 등이 들어가 있고 딴 거는 뭐 딱히 안 보네요. 영양성분을 보시면 어딨냐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뭐 당류, 포화 이런 다 괜찮고요. 역시나 나트륨이 좀 높죠? 60% 정도요. 아무래도 뭐 매콤하고 그런 제품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. 한국 대리카 후레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. 뭐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돌려서 뜯으시면 되고요. 과연 어떤 제품일지. 오우 푸짐하다. 겉보기엔 상당히 푸짐하죠. 매운데 매운 참치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참치 같은데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은데 맛살 들어갔고 좀 하나부터 먹어보죠 뭐. 생각보다 뭐 매운 건 모르겠고 아주 부드럽습니다. 자, 뜯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단무지 들었고 당근 들었고 안에 김도 하나 들어있고요. 스팸을 갈아서 넣나요?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이게 스팸인가? 참치가 참치잖아요. 그냥 참치 같은데 하여튼 양은 상당히 푸짐하고요. 스팸이 도대체 어디 들어있다는 거야? 뒤쪽에 들어있나? 두 가지 맛인가요 설마? 네, 이쪽은 안 보이던 또 결안이 보이죠? 뒤쪽으로 가니까 좀 달라지네요. 요거는 좀 이제 매운맛 좀 나오고 자 뜯은 거니까 아 또 다 손을 대게 하네. 네, 저 뒤쪽으로 가니까 스팸 들어가 있고 매운 참치 들어있는데 요게 아마 그 본격적인 그 맛이 아닐까 싶네요. 한 반 정도는 그 순한 그 김밥 그거고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스팸하고 매운 참치하고 계란, 단무지, 오양맛살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. 네, 뭐 그냥 매운 참치 맛 그거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끝에는 아까 부드러운데 이쪽도 좀 맛을 더 짚을까요? 매운 참치 때문에 햄 느낌은 별로 안 납니다.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냥 매운 고추참치 그 맛이 강하고요. 고추참치랑 고추참치가 들어간 김밥 같고 햄 스팸 햄 느낌은 별로 안 나네요. 그리고 전체적인 참치가 너무 맛이 강해가지고 다른 것은 조금 좀 맛을 느끼기에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. 약간 좀 매콤하네요. 뭐 이렇게 아까 좀 이쪽은 되게 맛있다는 생각이 부드럽고 좀 조화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좀 강한 맛 때문에 김밥의 부드러운 맛은 좀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이런 김밥도 나왔으니까 뭐 고추참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요쪽 제품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나올지 모르겠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